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레이장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리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장이 참 스펙타클했죠. 어, 이런 와중에 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응, 오르지도 않고, 막 횡보하고 떨어지는데, 어, 다른 쪽은 막 상승하고, 어, 급등하고 상한가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어,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짜증도 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충격과 고통이 어, 오늘은 상당히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런 날들이 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지만, 은 어,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일단은 공,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데, 그 코스피지스는... 역대 최대의 상승 폭을 기록을 했어요. 음, 코스닥 지수도 뛰어오르면서 이제 사이드카, 이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을 했는데 어, 그동안 그 증시를 지눌렀던 미국 장기 채권 금리 상승과 그 달러 강세가 이제 완화된데 더해가지고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이제 많이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일종의 숏 커버링이죠. 이 숏커버링에 따선 영향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코스피가 2502.37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어, 전 거래보다 134.03포인트 올랐고요. 어, 코스피 수가 하루 만에 가장 많이 오른 날이라는 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어, 기존의 기록은 2020년 3월 24일 127.51포인트 정도 상승이었어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 역시 57.40포인트 상승해서 839.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020년 6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알람이 울렸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지수가 기준 가격 대비 한6% 이상 코스닥 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 그 수치 대비 어, 3% 이상 상승한 후에, 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때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오전 9시 57분에 이제 150, 선물 150, 어, 지수가 이제 6.02%, 어, 코스닥 지수가 7.3% 이제 오르면서, 음, 어,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된 겁니다. 한국 증시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어, 미국 10월에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밑돌면서, 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현재 5%선을 넘었던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4.5%로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 로 떨어졌어요. 어,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비롯해서 중국 상해 지수, 홍콩 항생 지수 등이 일제히 이제 상승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차가 이제 불을 질렀는데이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매도를 합니다. 어,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어, 대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이제 주가가 뛰다 보니까 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 주식을 사들이는 일종의 쇼 커버링이 나서면서 어, 지수 상승폭이 커진 거예요. 어, 외국인들은 오늘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각각 7 0 4사천 4,717억 정도를 어, 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어, 코스피 200 선물도 1조 4,579억 그 정도 이제 사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공매도에 그 몰렸던 2차 전지 종목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LG 엔솔이 하루 사이에 한20% 정도 넘게 이제 올랐고요. 어, 삼성 SDI고 SK인도메이션 등, 음, 다른 2차 전지 셀 종목도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포스콜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SKC 등 역시 일제의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죠. 에코 프로 BM하고 에코 프로는 나란히 상한가를 찍었고요. 어, 에코 프로 BM은 그 30만원 선을 눈앞에 뒀고요. 음, 에코 프로는 80만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음, 포스코 DX하고 LNF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어, 20% 넘게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밖에 그 무역업하고 해운업, 정보기술, 어, IT 서비스, 디스플레이 패널 등그 대부분의 업종의 주가가 올랐는데 어,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컸던 그 이차전지죠, 어, 밸류체인의 그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급등세가 이제 전기가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이죠. 어, 개미들은 바람, 개미들의 바람대로, 음, 지수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아요. 악재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고, 한 증권사 관계자가 이골드만 섹스가 이차 전지 가격이 앞으로 3년 뒤에 어, 4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어,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그전 그전 가치 전환 속도를 이제 조절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주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다가 나중에 급락할 수 있다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대형주를 제외한 종목에서 외국인 수급이 더 빠듯해질 거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 어, 또 다른 증권사도 음, 외국인이 숏커버링 한 만큼 롱 포지션도 정리하는데. 우선 중소형주부터 이제 외국인 매세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외국인 수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하여튼 오늘은 아주 신기했습니다. 코스피가 5.66% 올랐고 코스닥 7.34%. 저는 코스닥 이렇게 오는 건또 처음 보네요. 하여튼 코스피 200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 유럽은 조금 아쉬워요. 어, 영국은 현재 약보합으로좀 흐르고 있고, 어, 프랑스가 좀 빠지고 있어요. 0.46%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음, 독일도 현재 0.26% 정도 소폭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니까, 음, 우리가, 어, 토요일 날, 막,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2.5% 올랐는데, 음, 지금 그 관련된 ETF가 힘을 못 써요. 음, 연부는 환율 때문에 환율. 환율이 계속 빠지니까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맥을 못 추고 있어서 어, 그에 대한 상당히 지금 응? 충격이 커요. 응? 이렇게 오르면은 올라가야 하는데 환율이 또 응? 걸려드는 환율 때문에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환율은 1,298원이에요. 14원을 빠졌습니다. 환율 떨어지는 각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몇달 동안 이게 올랐는데 이거를 한 방에 내려버리네요. 음, 달러 일본엔 149.35엔, 그 유가는 80.51달러입니다. 어, 일본에나 867.39원. 아주 시원하게 빠지고 있죠. 유로화는 1395.09, 어, 중국 이안화는 178.39원이고요. 어, 지금 희발류는 1725.34원, 국제 금값은 1999.2달러, 국내는 82 82,828.06원입니다. 하락을 했어요. 어,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어, 금리가 4.593입니다. 어, 4.59에서 좀 돌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선물 지수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는 한0.07 강보업으로 가고 있고, S&P 0.16%, 나스닥 0.24% 정도,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어, 지금 러셀은 0.12% 정도 빠지고 있어요. 러셀은 좀 빠지고 있고, 우리의 삼성전는 어쩜 비실비실 테더니 막판에 종가 요정이 나왔습니다. 요정이 나와가지고 7만 9백원인데, 어더 올랐어야 하는데, 아, 못 올랐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제대로 못 들어왔어요. 다딴데 간다고. 어 내일도 좀 소폭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음, 소폭이 올라가지고, 내일도 한 7만 1천원에서 7만 2천원 사이, 어 여기에서 넓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선주는한 5만 7천 이백원 막판에 종가 좀 나왔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57,500원에서 58,000원 사이 어 소폭 상승 예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쏙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 삼성의 주가도 향방을 어 가늠할 수 있는데 음 조금 힘들지 않겠나.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 가지고 어 좀서외받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빠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으세요. 이제 대세는 나중에 보세요. 결국 외국인들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 지금 뭐 여러분들 모으신 분들은 좀만 참고 버텨보세요.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고, 제가 뭐 지금 막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살 사람들은 사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만 잘 버텨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대 오면은 그때 가서 매도하시고 떠나시면 됩니다. 아다 손에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해요. 굿나잇!